가수 이찬원이 두시탈출 컬투쇼로 팬들과 만난다. 이찬원은 4월 30일 오후 2시 방송하는 SBS 파워 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오후 3시부터 출연한다. 이찬원은 지난 22일 발매된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하늘여행을 통해 청취자를 찾아갈 예정이다. 하늘여행은 인생의 여정 끝에 이별을 맞이한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든 곡으로 국악과 양악의 조화와 함께 이찬원 특유의 애절하면서도 폭발적인 감성 보이스가 어우러져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찬원은 지난해 정규 첫 앨범 발매 후 두 차례 컬투쇼에 출연해 라이브 무대를 통해 청취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이찬원이 이번 컬투쇼 특선 라이브에서 선보일 무대와 유창한 입담에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이찬원은 6월 8일 9일 서울을 시작으로 6월 22일 23일 인천, 7월 13일 14일 안동, 7월 27일 28일 수원 등에서 콘서트를 연다.